안녕하세요. 정성산TV입니다. 오늘 소식은 긴급 윤석열 대통령님 급합니다. 국가원로 노재봉 전 총리 충원이라는 소식입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이 존재하느냐 사라지느냐 명운이 달렸던 선거 제20대 대선이 끝났다. 박빙의 승부였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세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혁명 세력에 맞선 체제 선택의 문제. 이번 대선은 표 차이가 1%도 나지 않은 참 아슬아슬한 대선이었는데요. 이번 대선은 어떤 후보를 뽑느냐 하는 문제보다도 정권 교체라고 하는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통치 체제, 영어로 하면 레짐과 관련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레짐을 도로 찾자. 혁명 세력과 맞선 체제 선택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의 의미는 문재인 정권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승 발전시키겠다는 세력과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과의 싸움이었다고 봅니다. 베트남 민족 해방전선 모델,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죠. 제가 보기에 이 말은 혁명을 하자는 뜻으로 보입니다. 좀 격하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존재를 모조리 원초부터 부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법통을 임시정부에다 둔 것도 비슷한 맥락이죠. 대한민국은 국가가 아니라고 하는 식으로 규정을 내린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국가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사상적인 기초를 어디에 뒀느냐. 베트남 민족해방전선 모델을 택한 것 같습니다. 박근혜 탄핵은 체제 탄핵, 저는 혁명을 꿈꾸는 세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박근혜 탄핵은 박근혜라는 대통령이 가진 대한민국의 상징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체제를 파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박근혜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실상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탄핵이었죠. 그렇게 대한민국 체제를 흔들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세력이 정권을 잡게 된 겁니다. 중산 계급의 불만, 문재인 정부가 속도를 내지 않은 건 정책에 대한 반동을 줄이면서 차근차근 나아가자고 판단한 결과겠죠. 그런데 무엇을 잡지 못했느냐, 이 사람들이 중산 계급을 못 잡았습니다. 철저히 이해 중심으로 나가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정부는 이 계급에 대고 포퓰리즘적인 정책만 썼습니다. 그러면 중산층이 가지고 있는 욕망에 대해서 혹은 활동에 대해서 보상이 안 되죠.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 혁명위처럼 보여 문재인 정부는 정말로 혁명을 꿈꿨을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비서진이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나 전체주의 세계의 그것과는 역할과 기능이 달라요. 익명의 열정을 가지고 일하고 절대로 나서면 안 돼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사람들이 나서고 심지어 행정관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서서 힘을 휘두르더군요. 이건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볼 수 있는 비서진이 아닙니다. 문재인, 당을 전위부대로 만드는 데 실패, 혁명을 하려면 세력이 있어야 합니다. 당을 전위부대, 뱅가드로 만들어야 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말았어요. 두 번째는 외교적인 관계에 있어서 또 문제가 생겼죠.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본다면 숫자로서는 1%도 안 되는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승리했지만 이제부터는 새로운 정치적인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준거틀이 없는 사회, 촛불 시위 때는 비정치적인 일반 시민들의 참여도 많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혁명정부를 만들려고 했고 그 혁명정부에 의해서 체제를 바꾸려고 했어요. 정치 세계에서는 한 국가가 이렇게 급속한 발전을 이루면 반드시 부작용이 따릅니다. 그런데 이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전통적인 정치 체제가 모조리 철저하게 파괴되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준거틀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대한민국은 없고 우리나라, 국제관계를 악용한다는 점이다. 누군가를 증오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미움을 근거로 대중을 동원했어요. 일본과 미국은 제국주의고 이전까지의 대한민국은 괴뢰 정부고 그리고 건국절이 있습니까? 지금 한국이 없잖아요. 작년인가 8.15 기념식 때도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글자는 하나도 없고 우리나라라고 하는 게 나와요. 세상에 우리나라라는 국호를 가진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파괴했다. 이 말이에요. 체제 경쟁은 전쟁 아니면 흡수. 정치적 내전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끝납니다. 체제 경쟁은 전쟁 아니면 흡수여야 끝납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어요. 전쟁 아니면 흡수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연방제는 불가능합니다. 남북의 통치 체제가 다르니까요. 민주당 우군 못 만들어내 상적인 자유민주주의에서의 경쟁 관계에서는 그런 정당이 아니고 얼치기 지식층을 흡수해서 전위부대로 만들었죠. 더불어민주당은 우군을 못 만들어냈습니다. 자유민주 체제에서는 기본적으로 개인과 국가 사이의 중간체로서 시민사회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조금 태동을 했습니다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형해화되고 말았죠. 그래서 시민사회가 결집하기 어렵습니다. 체제 통일이 먼저다. 우리 시대의 신화 가운데 하나가 통일과 민족입니다.
같은 민족이라고 해서 통일되는 것이 아니고 타협이 안 되는 두 세력이 있으면 갈라서는 게 세계사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가 있는 겁니다. 두 개의 국가가 있는데 북에 있는 국가는 원초부터 남조선은 괴뢰 정부다라고 했고 무력을 써서라도 통일을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북한 권력의 존립 정당성은 통일한다고 하는 겁니다. 6.25 때 시도했다가 실패했지만 무력으로 통일한다고 하는 거예요. 전쟁을 불사하는 겁니다. 한국 언론, 러시아 언론과 뭐가 다른가? 우리는 자칫 경험이 없는 나라거든요. 어느 지역을 책임지고 돌보는 리더가 없어져 버렸어요. 식민지가 되면서 자치를 통해서 리더들이 양성될 수 있는 바탕이 다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 나가야 했는데 바로 전쟁이 나고 아직까지도 중간 리더 집단의 형성이 잘 안 되고 있죠. 단 하나 남아있던 것이 언론 자유였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일부 언론이 어용화되는 식으로 나가버리고.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러시아 언론하고 우리 언론하고 뭐가 다릅니까? 북한하고 뭐가 달라요? 게다가 언론은 박근혜 탄핵, 소위 체제 탄핵을 할 때 무슨 일을 했습니까? 1대1로는 중국 제국주의, 대일 관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일본을 자꾸 욕해야 정치적 이익이 생긴다고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나쁜 감정만 부추기는 거거든요. 지금 일본을 욕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기들 행동이 일본 내에서 가장 극단적인 우파의 힘만 키워주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지금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사이의 일대 격전이 진행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대륙의 1대1로 계획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그랬잖아요. 1대1로 계획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중국이 제국주의를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중국 말로는 천하질서라고 하죠. 제국주의의 다른 표현입니다. 중국 체제가 먼저 바뀌어야 중국이 북한에서 군사작전을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침공이야 안 하겠지만 다른 의미에서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중국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그리고 한반도 전체를 두고 공정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만약에 북한 정권이 무너진다면 중국이 평양원산선을 잘라서 그 이북의 군대를 파견할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생각합니다. 개별 국가인 남북 양쪽의 체제를 하나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 일만 해도 엄청나게 큰 과제이지만 중국 체제가 먼저 바뀌지 않으면 남북 체제 통일은 실현 불가능한 일이죠. 중국 체제가 바뀐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시진핑 독재가 지금 점점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력과 세력의 투쟁, 새 정부는 세력 대 세력이라는 큰 틀에서 상황을 인식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지금 한 개인을 가지고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권력이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칩니까? 지금은 헌법의 원칙이 많이 무너졌어요. 삼권 분립만 해도 다 날아가 버리지 않았나요? 이것부터 우선 제도적으로 정상화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하나씩 바로잡아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 타협과 협치를 하고 계획을 짜고 이런 속도로 나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선자께서도 평생 검찰에만 있다가 저쪽하고 정치적 이념적 갈등에 부딪히면서부터 상황의 심각성을 알기 시작한 것 같아요. 법률가들이 보통 현실을 잘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죠. 제도적으로 공무원은 검찰 공무원도 대통령 명에 따라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선자도 검찰총장 시절까지 충실히 했죠. 충실히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니다.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당선자는 우리가 좌파 혁명에 대해서 투쟁하는 최전선에 스스로 나선 겁니다. 본인이 향도로 섰다고 하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라고 그 역할을 잘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소식입니다. 정성산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